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페이지 160페이지. 드디어 물권법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권법, 채권법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40%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가 원래 양이 민법 총칙보다 한 4배, 5배 정도 양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적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나올 만한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신다면 충분히 물권법, 채권법에 나는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다는 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먼저 160페이지의 총설에서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뭐 간단히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물권 법정주의는 뭐냐 하면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할 수 있는 주의가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뭐냐? 법률과 관습법이거든요. 그러면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물권 법정주의인데 주의하실 것은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민법에 법원했을 때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할때그 법률은 국회에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법규, 뭐 조례 같은 거죠. 아니면 국제법, 대통령령, 장관령 다 포함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물권법의 법원은, 에서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고요. 왜냐하면 물권법정주의에서 법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하는데 뭘 정하냐면 종류를 정합니다. 종류가 강제가 되죠. 또 내용을 정합니다. 내용이 강제가 됩니다.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도 없고요. 또 법률과 관습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도 지켜야 되거든요. 따라서 물권법정주의를 위반하게 되면 그러한 법률이 다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고요. 따라서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다 뭐가 되는 거죠? 강행 규정이 되는 거죠. 끝입니다. 그다음 물권적 청구권이죠. 자,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소유권입니다.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예요? 채권은 청구권이라면. 따라서 이 물권적 청구권은 반드시 물권과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별도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한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도 않습니다. 자, 첫째, 주체입니다. 물권자입니다. 따라서 어떤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 청구권이냐 구별하는 기준은 그 사람에게 물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왜요?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반드시 물권자여야 하니까요. 상대방은 누구냐? 점유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점유자라면 그 사람에게 고의나 과실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런닝을 빨아서 마당에 널어놨는데 바람이 불어서 옆집 마당에 넘어가 있으면 저는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누구한테요? 옆집 아주머니. 그러면 그 옆집 아주머니는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그 런닝이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도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됩니다. 왜요? 점유자라면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점유자라면 직접 간접을 불문합니다.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이 되는데 다만 주의하실 것은 건물 철거의 상대방은 오히려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점유자인 임대인 소유자에게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이라면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불법입니다.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갑은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그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을에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신축은 을이 했는데 병,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인인 병이 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직접점이든 임차인에게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간접점유자인 임대인에게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을이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했다면 을의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갑이 을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갑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면 내 땅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을이 건물을 신축했다면 이 건물은 갑의 소유가 아니라 을의 소유인 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 건물을 비워주고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건물을 병에게 임대를 해서 병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갑의 입장에서는 을에게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고 병에게는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데 을이 건물을 철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요 을은 병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한 사람이니까 병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병을 내보내야 을이 건물을 철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때는 병에게 토지 소유자가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한번 저처럼 그림 그리면서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자, 계약이나 단독행위와 같은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 다른 말로 하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3. 판결이죠. 자, 확인 판결의 경우에는 물권 변동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지 할 필요 없는지 따질 필요가 없고요.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따라서 이행 판결의 경우는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형성권에 기한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이 변동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판결 중에서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뭐만요? 형성 판결만을 의미하는 거죠. 네 번째,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기억나시나요?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단독행위죠. 따라서 1번,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 우리 민법이 47조와 48조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특별하게 이해한다.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재단법인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란에도 소유권, 물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그 소유권, 물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점유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해야 비로소 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것도 굉장히 프로에쯤 굉장히 양이 많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할 것은 요 정도인 거예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상당히 뭐가 나오죠? 등기의 추정이 나오죠. 자, 이런 겁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왜요? 매매는 계약, 법률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좀 생각해 볼 것은 을은 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정받습니다. 이게 뭐죠? 권리의 적법인 거죠. 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되겠죠.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이 유효함도 추정을 받습니다. 이게 뭐죠? 등기 원인의 적법인 거죠. 만약에 요 매매 계약이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추정이 되고요. 만약에 이 등기가 저당권이라면 적법한 저당권자임도 추정받고 그 저당권의 원인인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또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의 등기가 유효해야 되니까 등기가 유효함을 추정받는다.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말은 스스로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내가 너에게 언제 팔았느냐라고 주장하더라도 을은 자신이 갑에게 샀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이 되니까요. 또 제3자 병이 그게 네 건이 내 거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을은 자신 소유권자임을 제3자 병에게 뭐할 필요 없습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소유자임, 적법한 권리자임이 추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추정된다는 사실은 말은 스스로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전 권리자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제3자에게도 스스로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추정이 항상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할 것은 추정이 깨졌다 해서 그 등기가 무효라는 말은 아닙니다. 추정이 깨지면 왜 그런지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의미의 불가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언제 추정이 깨지느냐? 첫째, 반증이 존재하는 경우죠. 을이 가지고 있던 그 매매 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갑이 입증했어요. 반증이 있는 거죠. 추정이 깨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사망한 사람 또는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됐다면 그때도 추정이 깨집니다. 예를 들어서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된 시점이 2월 2일인데 갑이 1월 20날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죠? 그럼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을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줘야 되고요. 또 아니면 갑의 주민번호를 확인해 봤더니 그런 사람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도 추정이 깨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조심할까 이런 거예요. 자, 갑이 건물을 뭐 했냐면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은 법률행위가 아니죠.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사실행위입니다. 따라서 갑은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앞으로 보전 등기한 후 이전 등기해 줘야 되는 것이 FM인데 그래봤자 갑에게 세금만 나거든요. 그래서 직접 을 앞으로 보전 등기를 해줬다면 요 보전 등기는 중간이 아닌 맨 앞이 생략됐기 때문에 앞대가리 생략 등기라고 해서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해요. 모두 생략 등기는 유효합니다. 다만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이 깨져요.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을 스스로가 입증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보면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거나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추정이 깨집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거에 대한 예외가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등기가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등기죠. 일단 가등기인데 정확하게 쓰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라고 해요. 그러면 이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 청구권이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채권 청구권이죠.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만 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요 가등기가 되더라도 첫째 효과입니다. 물권 변동 효력도 없고요. 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고요. 또 가등기 상태에서는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다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때 그 가등기가 뭘 해주냐면 순위를 보존해주고요. 이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해주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따라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물권 변동 시기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언제죠? 본등기한 때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빨리 설명드렸으니까 뭔 말인가 싶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갑이 을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을이 등기해달래. 근데 지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합격하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때 뭘 하냐면 가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등기부에는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을 앞으로 뭘 했냐면 가등기를 했고, 가등기의 내용이 뭐예요? 합격하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내용인 거죠. 이렇게 가등기가 됐더라도 여전히 이 아파트의 소유는 갑입니다.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이 변동되질 않아요. 또 가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을에게 어떠한 추정력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권리의 적법 추정이니 등기 절차의 적법 추정, 이런 추정은 본등기에만 인정이 되는 거고 가등기에는 아무런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자, 근데 갑이 세 번째 병 앞으로 팔아먹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병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게 되고요. 따라서 을은 가등기 상태에서 병의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서로 을, 갑과 병이 서로 짜고 통정 허위 표시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무효라고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등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청구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가등기가 2번이라는 순위를 보존하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인 병소유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요. 조심할 것은 합격했다는 이유로 본등기 해달라고 누구한테 청구하냐면 현재 소유자인 병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을이 물권을 취득한 시기는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한 때이지 물권 취득 시기가 소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중 보전 등기죠. 자, 이중으로 보전 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선 보전 등기가 유효하고 후 보전 등기는 무효입니다. 자, 보전 등기가 이중으로 됐다는 말은 하나의 물건의 등기부가 두 개란 얘기고요. 하나를 없애야 되니 어떻게 없애느냐. 먼저 만들어진 등기가 유효하니까 존치시키고요. 늦게 만들어진 보전 등기는 무효니까 폐쇄하게 되는 거죠. 유의하실 것은 이 후 보전 등기, 무효인 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도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간 생략 등기죠. 자, 보세요. 원칙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 유효합니다. 왜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기억나시나요? 다만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였다면 그 중간 생략 등기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근데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됐어요.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자, 이런 거죠. 갑이 A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을과 만나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 이루어졌다면 이게 뭐죠? 중간 생략 등기가 원칙적으로 유효가 되죠. 무효인 거죠. 근데 아직도 이게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라면 병은 원칙적으로 을을 대위해서 이전 등기 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인데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갑, 을, 병 전원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이때 병은 을을 대위하지도 않고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려면 갑, 을, 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혼동이죠. 일단 혼동이란 게 뭐냐면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 권리가 있고요. 둘 중에 쓸모없는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혼동인데 일단 내용을 보기 전에 점유권과 광업권은 혼동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점유권, 감업권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둘 중에 쓸모없는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혼동인 거예요. 다만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거나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혼동인 거죠. 근데 이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전세권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고요. 아니면 전세권보다 후순위인 또 다른 저당권이 있다면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다면 전세권 혼동으로 뭐 되지 않는 거죠? 소멸되지 않는 거죠.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물권법 총론에서 나올 만한 부분,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정리한 거고요. 대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2페이지 1번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뱀장어 사건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은근히 잘 나와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양도담보라는 것은 뭐냐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예요. 따라서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할 수만 있다면 어떤 물건도 뭐 할 수 있어요? 설정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수목의 경우에는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명인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어요. 왜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면 어떠한 물건도 다 뭐 할 수 있습니까?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물론 양식장 내에 있는 뱀장어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집합물로서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3번.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를 전부에 대해서는 한 개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신경 써야 될 것이 4번입니다. 자, 우리는 소유권은 뭐냐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 권능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기로 당사자 간에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소유권이긴 한데 영구적이니까 처분만 할 수 있는 소유권, 새로운 물권의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당사자 약정으로는 새로운 물권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사용 수익권 능입니다. 능이 영구적 대세적으로 포기된 소유권은 특별한 사용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맞는 지문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입니다. 물권의 취득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려해요. 자, 그러면 등기가 필요한 게 언제예요? 법률행위, 계약과 단독행위로 인해서 물권을 취득할 때. 이행 판결로 물권을 뭐예요? 취득할 때. 점유 취득 시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해야 돼요. 기억, 상속 아닙니다. 니은번, 경매 아닙니다. 디귿번, 공용징수 아닙니다. 1번 법정지상권이죠.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 아닙니다. 2번 토지 매도인을 상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이죠. 이행 판결입니다. 이전 등기 소송에 승소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이행 판결이니까 등기를 해야 되고 답은 먼저 2번 하나이기 때문에 1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X토지가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 갑으로부터 중간 매수인 을에게 다시 을로부터 최종 매수인 병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 갑을 병은 전원의 의사 합치로 X토지에 대하여 갑이 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는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기억번입니다. 자, 갑을 병 전원이 합의했다면 병은 직접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 거죠. 합의가 있더라도 병은 FM에 따라서 을을 대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다고 해서 을의 등기 증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억, 중간 생략 등기 합의로 인해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증권은 소멸한다. X인 거죠. 물론 갑을 병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안 준다면 매매 대금을 전부 안 주고 있다면, 일부러도 안 주고 있다면, 갑은 병에게 등기 못 해주겠다고 거부할 수 있겠죠. 4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 후 갑과 을사의 매매 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갑은 인상된 매매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만약, 엑소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 이루어지면 무효잖아요. 따라서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더라도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이다. 맞는 질문에 따라서 맞는 것은 니은 디귿에서 4번이 답인 거죠. 자, 4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등기 충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해설이 없어요. 왜요? 다 맞아서. 기억. 매수인의 등기 충고권은 채권적 충고권이지만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지 않는 한 숨을 쉬어 올리지 않죠. 그뿐만 아니라 2번. 매수인이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등기 충고권은 숨을 쉬어 올리지 않습니다. 7번 읽어볼까요?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충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성질상 양조가 제한되고 양도의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이것도 뭐죠? 맞는 질문으로 이됩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디귿 돼서 5번이 답인 거죠. 자, 5번 문제입니다. 등기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입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첫째, 반증이 존재하는 경우. 두 번째,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세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된 경우. 기억.
건물 소유권 보전등기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래요. 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네요. 주장이 깨집니다. D급 볼까요? D급번. 소유권 보전등기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정해요. 다시 말하면 보전등기 전에 전 소유자, 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해요. 주장이 깨지죠. 니은번은 반증입니다. 잘못됐다는 사실이 입증된 거거든요. 보세요. 등기부상 등기명의자 공유지분이 분자합계가 분모를 초과해요. 잘못됐죠? 이것도 뭐죠? 반증이니까. 주장이 깨지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점유권, 소유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